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쯔쯔쯔 단어지. 자, 그래서 저 웨스트 버지니아. 뭐 소리가 이 소리 날수 있는 게 얘겠죠? 웨스트. 그 다음에 여기에 얼 소리가 숨어 있죠. 벌. 그 다음에 얘가 요거네. 지 니. 아, 웨스트 버지니아 동네 이름이라서 뭐 특별히 스펠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자, 동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소리가 켈리. 여기도 마찬가지 얼 소리가 숨어 있네요. 얘가 소리가 for. 그 다음에 니아는 또 나오네요. 니 캘리포니아. 스펠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쓸수 있으면 파닉스가 그만큼 완성됐다는 뜻이겠죠. 캘리포니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죠. Where? 하다시고요. 이 속에 did가 들어간 거 만나본 적 있는데요. 만나본 적 있는데요. were. 그렇습니까?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할때 만나봤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should not. Should not. 줄였을 수도 있죠. 줄였으면 뭐가 된다? shouldn't가 되고 무슨 시죠? 그렇죠.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 be 동사는 be의 형태로 꼭 와야 되고 나머지 하다 시들도 그는 간다. He 그는 가서는 안 된다. He shouldn't 하고 요거 쓰면 안 되죠. 원래 모습인 go. 그렇습니까? goes 이런 거 양념시 썼기 때문에 원래 뭐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형태. smell like. Smell like. 오케이. 그러면 smell like onions 한번 볼까? You smell like onions 한번 볼까? 그치? You smell. 누가 다? You가 smell 한다. 그렇습니까? smell의 뜻이 냄새나다 라는 하다시. 그럼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죠. like가 하다시가 아니라면 하다시일 때 like의 뜻은 뭐예요? 좋아하다죠. 근데 하다시가 될 수가 없어. 다른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좋아하다가 아니고 뭘까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그래서 like onions는 양파를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너 양파 같은 냄새나? 너 양파 같은 냄새, 너 양파 먹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너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You? You smell like onions. 됐습니까? like가 좋아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하다시 자리에 있을 때. 뭐, 만약에, 여기, 뭐, 되돌려서. 여기 이게 없어. 스멜이 없어. 그럼 you like onions 할 때는 누가 다 자리에 왔죠. 그때는 양파를 좋아한다가 되겠지만 하다시 다른 게 있어요. 넌 냄새 난다 좋아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소리를 누가 내주냐면 얘가 내주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ith 위스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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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go to school. Go to school. swimming suit. Swimming suit. 오케이. 자, swim 하면 수영 하다죠. 수영 하다란 뜻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겠죠. 자, swim 같은 경우에 마지막 글자를 한번더 쓰고 나서 ing 붙여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하다시에 ing 붙이면 수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오케이, 여기서는 수영하는 중이 이게 수트가 옷뭐 이런 뜻이야. 수영하는 중인 옷일까요? 수영하는 것을 위한 옷일까요? 그렇죠. 얘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 되면 이건 동명사야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he is swimming 이건 무슨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수영하는 중이 이렇게 쓸 때는 얘를 보고 현재 분사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야. 됐습니까? 이제 이런 말들도 점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라. 라.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여기서 스펠링에서 AW가 뭐 된다? 오 이런 소리 냅니다. 뭐, 아, 이런 소리. 됐습니까? 라, 또는 로. 그 다음, 아까 만나봤죠? Onion. Orange. Orange. 베드탑. Bathtub. 오케이, bathtub은 요렇게 합쳐진 말이야. bath하고 tub. bath의 뜻은 목욕이야. 화장실을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화장실. bathroom이라죠. 이것도 합쳐진 말이네. 목욕이란 뜻의 bath하고 방이란 뜻의 room. 됐습니까? 오케이, tub 하면 어떤 그 넓은 통 같은 거 이런 걸 tub이라 그래요. 목욕하는 통, bathtub. 양념치 슈드죠. Should.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슈드 아까 얘기했듯이 양념치죠. 계속해서 뭐뭐 앞에 in front of. In front of. 그러면 in front of people 한 뭘까?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front of people이 무슨 뜻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런 뜻이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 이거는 분명히 who였는데 붙이니까 어디가 됐어? 그럼 얘가 뭐다? 이세 단어가 합쳐져서 뭐가 됐다? 전치사란 말이야. 앞제비씨.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이름씨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네 가지 질문 뭐, when, where, how, why가 된다라는 거야. 이 과에서 중요한 게 이번엔 이거예요. 됐습니까?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이 경우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so. So. 자, so는 이 뜻하고, 이건 뭐 비슷한 뜻이야, 이거 세 개는. 근데 이 뜻들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is so cold 하면 이 뜻이야. 근데, I was tired, so I went to bed. Early. I was tired. 난 피곤했어요. So, 그래서 I went to bed early. 나 일찍 자러 갔어요. 이럴 때는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So가 뭐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해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sing이죠. 하다시고요. Sing. Sing. 오케이, sing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song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하다시가 아니고 이름씨죠. 왜냐하면 이름씨는
누구 아니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 했죠. 노래란 뜻일 때는 무엇을 좋아하니 노래를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노래란 뜻일 때는 명사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플로리다. 플로리다 마찬가지 동네 이름이고요. 여기까지 소리가 플로죠. 플로 FLO 플로 3위가 리 다가 되겠죠. 파닉스입니다. 파닉스. 플로리다. 플로리다. 계속해서 인사이드. 인사이드. 오케이. 앞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습니다. 전치사라고 불리는 녀석. 뒤에 명사가 온다.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됐다? 그렇죠. where가 됐죠. 이렇게만 하면 미국이라서 무엇을 좋아하니 미국을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됐네요. 전치사 붙이면 언제 어디 어떻게 왜가 됩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whe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trange. strange. 어떤 식으로요? strange. song 나오죠. song. 그래서 노래 한 곡 부르다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 sing a song 이렇게 하죠. 노래 부른 하다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뒤에다 붙이죠. 준비하고 왔어?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